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토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토질이라는 과목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혼합된 좀 암기 과목에 관련된 그런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토목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를 좀 많이 내야 되는 과목, 그러면 상하수도가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을 꼽는다면 토지를 좀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암기 사항을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 줄여드리는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암기 사항들을 알고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나가셔야 돼요. 오늘 할 거는 자체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뭐 한두 문제 나옵니다라고 하는 파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다 끝나고 나서 7챕터든 8챕터든 9챕터든 항상 돌려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풀이에 항상 녹아 있어요. 그럼 얘는 자체적으로는 한두 문제입니다라지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제반 공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하고, 또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암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암기를 좀 해주시고, 복합적으로 상호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뭐 공급비를 주고 공급률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의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공식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공식도 같이 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흙의 입자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자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흙이라는 게 뭘까요? 좀 편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흙입니다. 토질이 쉽게 말해서 흙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토질에서 말하는 흙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는 그두 가지 형태로만 다 몰아붙여 주면 되는 겁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있다? 모래와 점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갈이란 말 꺼냈죠. 모래 있지만 자갈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항의할 거야. 다 알아요. 알아요. 자갈이 있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점토 있잖아요. 그러면 유기질토도 있고요. 실토도 있고, 이탄도 있고. 알아요. 여러 가지 흙이 있다는 건 아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딱 구분을 시키자, 이거는 암기가 편해요. 그리고 대다수 8, 90%의 문제가 점토층에서 또는 모래흙에서, 모래층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탄층에서, 실트질에서 이런 건 별로 안 나와요. 동상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 때 그때 실트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때 제가 분리를 시키기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편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 흙은 모래와 점토다. 조립토와, 조립토와 세립토가 딱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그러면 모래가 가져야 될 모든 성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모래로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립토에 대한 성격은 다 모래로만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세립토에 대한 모든 성질은 다 점토로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말했듯이 점토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실트예요. 그럼 점토와 실트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구분시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토는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 그 전분가루. 밀가루 딱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 밀가루를 물을 묻혀서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가 칼국수 해 먹잖아요? 그럼 실트는요? 실트는 분필이에요, 분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웠잖아요. 지우니까 손에 묻은 거 보여요? 이렇게 손에 묻을 정도로 입자가 어때요? 아주 미세해요. 두 가지 입자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거든요. 입자가 미세해서 세립토라고 하는데, 이 세립토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점토는 밀가루고 실트는 분필이라고요. 왜 제가 분필 얘기를 했냐면, 이 분필이 입자를 지금 다 뭉쳐놓은 거잖아요. 이 분필을 여러분들이 망치로 다 깼다고 생각해봐요. 다 일일이 깨면 아주 미세한 가루가 돼요. 그러면 그 미세한 가루의 실트와 점토의 밀가루가 두 가지가 똑같은 형태로 생겨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가져요. 근데 두 가지 흙을 딱 구분시킬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밀가루에다가 물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흡수돼요. 밀가루가 먹어버려요. 근데 실트에다가 만약에 물 떨어뜨려봐요. 그러니까 이 분필가루에다가 물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물방울 모양을 그대로 띄고 있어요. 실트는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착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요. 그럼 두 가지식으로만 따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래는 공학적으로 안정된 흙입니다. 점토는 공학적으로 불안전한 흙이에요. 그럼 공학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정하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래 집안에다가 집을 지을래? 아니면 점토 집안에 집을 지을래? 여러분 서해안 가보셨죠? 서해안 가보셨으면 해변가 점토즉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갯벌에다 집 줘봐요. 자고 일어나면 10cm 가라앉아 있고 자고 일어나면 10cm 가라앉아 있어. 공학적으로 안전해 불안해. 누가 여기다가 집을 줘요? 또라이지. 안 짓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막 공부 쪽으로 막 끌고 들어가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사 시험이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럼 60점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을 즐기면서 좀 어려운 건 하지 마요. 어려운 건 아예 하지 마. 그 과목이 재미가 없어져. 이러면 하지 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다 하지 마.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아, 이런 건 제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거든. 맞추려면 너무 힘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런 건 틀려요. 틀린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파트에서는 답을 알려줘요, 차라리. 이런 형태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뭡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몇 가지만 외운 다음에 그게 나왔을 땐, 좀 맞추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좀 여러분들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막 풀이가 막한 장을 넘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런 거는 제가 요령껏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흙은 모래와 점토다. 공학적으로 안정된 것이냐,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냐 두 가지로 분리시킬 거예요. 가장 큰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점착성을 띠느냐, 점착성을 띠지 않느냐 두 가지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점토, 세리토에는 점착성을 띱니다라고 제가 말할 건데 제가 실트를 왜 얘기했냐? 실트는 점토가 성격은 똑같지만 얘는 점착성 없잖아요. 이게 반감을 가질까 봐 미리 이제 제가 자수를 한 거예요. 세리토는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이다. 그게 첫 번째 먼저 조건을 거는 거죠. 두 번째는 점착성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문제가 모래 아니면 점토 갖고만 떠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트 같은 거 이런 거 차라리 보면 모른다. 생각해버리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아, 흙은 모래와 점토다. 이렇게 개념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뭐 흙의 생성 원리, 그 다음에 뭐 화성암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뭐 잔적토, 퇴적암 뭐 형태 여러 가지 다 나오죠? 읽어봐요. 읽어봐. 어차피 외워? 외울 거 없어요. 시험에도 잘안 나오고 여러분들 외운다 한들 일주일이야. 일주일 뒤엔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아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쭉 편한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흙의 생성 나오고 잔적토, 운반토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점성 흙의 입자 구성 보면 단립 구조냐, 붕상 구조냐 이 의미예요. 비점토야. 점토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비점토. 그럼 단립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얘. 모래. 자갈도 있는데 자갈은 생각하지 말자니까. 그냥 모래 갖고 얘기하는 거다. 공학적으로 안정된 흙에 대한 형태가 단립구조다.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지 마. 기억 안 하면 하지 마. 어차피 여기서만 나와요. 이런 말은. 그럼 여기서만 나오는데 왜 떠들 거냐? 한 5년에 6년에 한번 정도 나오는 그런 출제된 부분인데, 이거를 한 번씩 잡기 위해서 다 외워주세요. 이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단립구조다. 모래는. 그 다음에 붕소구조다. 라고 하는 것은 실트질 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붕소구조다. 그리고 뭐 2층 구조다, 3층 구조다, 막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답만 맞춰주게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하지 말라지만 답은 맞출 수 있게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강의 듣지. 다 하지 마! 그러면 누가 그걸 믿고 하겠어요? 그런 거다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제가 한 가지씩 가르쳐 주거든요. 그 말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야. 얼마나 편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 아무도 따지지 마요. 공학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뭐 별말 다 나와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점토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표현했잖아. 첫 번째 정의할 때 모래와 점토를 구분하면서 모래는 공학적으로 안정된 흙입니다. 점토는 공학적으로 불안정된 흙입니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점토란 얘기를 하면서 공학적으로 안정된 흙, 중간 흙,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 이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원래가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놈인데 그 와중에서도 점토로만 봤을 때 얘는 그나마 점토에서 조금 공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정말 안전할까요? 안 안전해. 얘 자체가 불안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토를 따졌을 때 아, 얘는 조금 공학적으로 안전하다. 얘는 중간이다. 아, 얘는 공학적으로 완전 꽝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큰 그림을 봐야지. 작은 그림을 보면서 그게 전체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돈 내고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저는 그거만큼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내가 손해예요. 난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빠져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정표를 딱 지면 돼. 공학적으로 안정된 흙, 모래. 공학적으로 불안한 흙, 점토.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거. 비점성 흙의 입자 구성을 봤죠. 그다음 단립구조, 붕소구조 형태 봤습니다. 그럼 단립구조, 붕소구조 보면 강극, 공극 같은 말이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강극이라는 거, 또 공극이라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 아, 그림이라는 것만 잠깐 여러분들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삼상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붕소구조는 까맣게 칠해진 게 흙이고, 하얗게 칠해진 게 공간이야, 공간. 빈 공간. 그러니까, 흙보다 빈 공간이, 그렇지, 훨씬 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형태만 잘 봐주시면 되고, 점성토 구조 보니까 면모 구조가 있고 분산 구조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야. 면모 구조라고 하는 것과 분산 구조가 형태가 띄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면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분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면모 구조라는 건 점토 입자 사이의 분자력 등에 의해서 흡입력의 2층층의 반발력보다 큰 구조. 분산 구조는 2층 층에만 반발력이 흡입력보다 커서 각각의 입자 상태로 천천히 핀강해서 평행한 구조로 이루는 구조. 면대 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분산 구조는 이게 하나가 점토야. 얘 하나도 점토야. 그럼 이 점토가 이렇게 면과 면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층층층층층. 근데 면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나는 면이고 하나는 단이야. 끝단.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공극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어떻게 돼? 더안 좋죠. 그렇죠? 이렇게 층층층 쌓여 있으면 이렇게 층 이렇게 층 이렇게 층 쌓여 있으면 그나마 좀 공학적으로 안전한데 층이 아니라 단과 단이 단단 면과 단이 만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극이 크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질하면서 면모 구조다, 분산 구조다 얘기 다시 할것 같아요? 안 해요. 안 씁니다. 뭐 다짐에서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안 써요. 안밀에서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안 써요. 여기서만 써요. 여기서만 쓰니까 그걸 암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아, 요런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흙 입자 입자 하나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형태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토 구조 형태는 면모 구조냐, 분산 구조냐 이렇게 형태에 대한 거, 그 형태를 좀 봐주십사라는 거고 그림으로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흙의 성질 보니까 흙의 물리적 성질이 있고 공학적 성질이 있다고 하네요. 흙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형태로 우리가 암기를 하나 부탁드리는 건 흙의 물리적 성질을 보시면 흙의 구성 상태나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을 말하는데 함수비 시험, 비중 시험, 아토버그 한계 시험, 입도 분석 시험 등이 있다. 교란된 시료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공학적 성질을 보면 자연 상태의 흙이 가지고 있는 투수성, 압축성, 강도 등을 말하는데 투수 시험, 안밀 시험, 전단 강도 시험, 다짐 시험, CBR 시험 등에 있다. 불교란 시료를 사용한다. 가혹한 말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지. 들어는 토질 다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딱 표면적으로 오질 않아. 근데 지금 일장하면서 이런 게 이렇게 구분시킨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왜? 뒤에 다 할 겁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암기해서 뭐 할 거예요? 일주일도 안 가요. 다 까먹지. 그러니까 아,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 형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챕터에서 아, 흙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흙이 뭐냐. 그럼 흙이라는 건 뭐야. 모래하고 점토라며. 두 가지로 끝났어. 근데 또 따지지. 상관관계를 따져보자 이거야. 상관관계를. 그럼 흙의 상관관계. 우리가 지금 흙의 상관관계를 따져본대요. 그럼 얘를 왜 따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는 거야. 왜 흙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까? 흙은 세 가지 성분이 있답니다. 흙 입자만의 체적, 간극의 체적, 간극 속의 물의 체적, 간극 속의 공기 체적. 우리 딱 그런 거지. 1년 전에 배웠든 2년 전에 배웠든 삼상도를 다시 제가 말하면 아 우리 초반에 흙을 할 때 이거 배웠었어. 그림은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말한 건 그냥 교수님이 설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상도가요. 제가 강조를 말한다면 토질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그림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떡하지? 묵과하고 넘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막 어려운 문제에 시도하려고 그래. 아니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인 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뭘 어려운 걸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자리 수 나누기를 하든 세 자리 수 나누기를 하든 기본적으로 뭘 한번 암기하고 있어야 돼. 구구단을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 나누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계산기 누르면 다 돼. 계산기 누르면 다 되긴 하는데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질이라는 베이스는 삼상도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나랑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도 크게는 한 다섯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아 이건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그래 이건 이거였어. 그리고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아 그래 이건 이거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한 번만이라도 천천히 한번 다시 제 말을 복기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 이건 너하고 저하고 역적이에요. 한번 해보자 이 소리야. 그러면 상관관계의 의미가 뭐냐? 삼상도라는 걸 얘기할 텐데 항상 우리는 삼상도 얘기할 때 얘를 그려요. 박스를 그려. 박스를 그리는데 얘를 박스를 그리기 전에 저는 또 하나를 그려요. 어떤 걸 그려?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구에는 뭐와 뭐와 뭐가 있죠? 흙과 물과 공기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유기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물과 공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너무 넓어. 넓으면 어떻게 돼? 느낌이 안 와. 이해하는데 느낌이 안 와. 그럼 오려면 어떻게 돼? 작게 설명하면 돼.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래 했냐? 제가 그림, 아유, 너무 가까이 그리면 써야 될 걸 못 쓰니까. 그린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린 게 뭐냐라고 하는 것만 떠올리면 돼. 이게 뭐야? 삽이야, 삽. 삽이야. 삽은 뭐 하는 데 쓰지? 흙을 푸는 데 써, 그치? 물을 푸는데 삽 써? 아니야, 그쵸? 삽은 흙을 푸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봐요. 한 삽 푹 펐어요. 뭐를? 흙을. 이만큼 흙을 푼 거야. 그러면 삽에 지금 노란색 흙이 한가득 담겨 있죠. 아, 한가득은 아니고 뭐 좀 어느 정도 5분의 4 정도는 잡혀 있어요. 이 흙을 몇 퍼센트로 보자? 100%로 보자 이 말이야. 삽에 있는 흙이잖아. 삽에 있는 흙. 이 삽에 있는 흙을 100%를 보자 이거예요. 100%. 한 삽이야, 한 삽. 이 한 삽에 있는 흙을 옆에 그려줘 이거예요. 옆에 그려줘. 그 여러분들 그려봐. 한 삽에 있는 흙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그렇겠지, 흙이겠지, 흙. 흙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리드라고 그래, 솔리드. 전문용어 나오는 것 아주 싫어. 근데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부르니까 아 그래 흙은 솔리드라고 돼 있다. 이해해줘. 솔리드. 그래서 흙은 솔리드야. 그 다음에 이 삽 속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우리가 무슨 중동이냐? 사막 지역이야? 분명히 흙 속에는, 그렇죠? 식물이 자라잖아요. 물이 있어요. 예, 네, 물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저도 영어 쓰기 싫어해요. 영어는 낮에만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가. 그 외에는 영어 쓰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 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지렁이. 지렁이는 토질 아니잖아. 아까 빼자 그랬잖아. 그런 건 빼. 지렁이 뭐 이런 거 다 빼. 그럼 뭐가 있을까? 공기. 그렇죠. 공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 삽에 흙을 팠을 때 지구 전체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삽에 흙을 팠어요. 그럼 이 흙을 팠을 때 요 형태로 있습니다. 흙은 이렇게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흙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은 뭐야? 흙 속에는 항상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빠져나가는 게 뭐야? 왜 토지를 어려워해? 물하고 공기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물하고 공기가 없으면 흙 아니에요. 노고조인데 아무리 노건조를 시켰어도요. 물만 뺐지. 공기를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줘야 돼? 분명히 요 녀석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 끼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면 돼?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흙은 뭐와 뭐가 뭐가 있는 거야? 모래와 점토가 있는 거야? 그건 개념이고 흙은 이렇게 물과 공기를 항상 갖고 있다. 항상 갖고 있다. 그걸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야. 그것을 약속한 거야. 어떻게 약속을 해? 요 그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좌측은 항상 뭘 표기하자고 약속했냐면 볼륨을 표기하지. 볼륨. 볼륨. 볼륨을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우측은 뭐를 표기하기로 약속했냐면 weight. 무게를 표시한 거야. 아, 이쪽은 이만큼이 갖는 부피야. 이쪽은 이만큼이 갖는 무게야.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간략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흙이 갖는 부피. 흙이 갖는 부피 너무 길잖아. 말하기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이자는 거야. 어떻게? 흙이 갖는 부피. V, 부피, 솔리드, S. 이렇게 표시한 거야. VS. 여러분들 맨날 표시했지. VS, VS, VS. 토지에서 보시면 항상 VS, VS, VS 나올 때 우리가 VS가 뭐였어? 머릿속에 갖고 계신 개념이 뭐였어? 흙이 갖는 볼륨.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아, 흙이 이만큼 볼륨 갖고 있구나. 체적이 이만큼이란 소리구나.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 그러면 이 문자가 어떻게 돼?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돼? VW. VW. 우리 문제 풀다 보면 VW, VW, VW 많이 나왔지. 그럼 VW가 뭐였지? 공식으로 VW 맨날 외우면 뭐해? VW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려지지가 않는데. 아, 흙이 한 삽 이만큼 퍼지는데 이 안 한 삽 푹 푼 곳에서 물이 갖는 부피구나.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갖는 부피. 그걸 VA라고 표현한 거야. VA. VA.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은 어떻게 표현했냐? 흙이 갖는 무게. 흙입자가 갖는 무게라는 소리잖아. 그걸 우리가 WS라고 표현한 거야. WS. 흙입자가 갖는 무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W. Water weight. 물이 갖는 무게. 문자 이제 알겠어? 이제 쉬워져?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자들을 썼는지? 그 다음에 WA, 공기가 갖는 무게. 공기가 갖는 무게가 얼마지? 여기 손에 공기 있잖아요. 그쵸? 무게 재죠? 안 재죠? 안 재죠. 그러니까 VA는 얼마로 보자? 공기의 무게는 0으로 보자. 그래서 VWA라고 하는, VA가 아니라 WA라고 하는 녀석은 그렇지. 없었어. 계산 공식에서 항상 얘는 고려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공기가 갖는 무게 이거니까. 공기가 갖는 무게는 0으로 보자 이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보자. 한 발짝 더 나가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흙의 세 가지 성분 분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흙의 세 가지 성분 분석에서 보면 전체 체적이 말이야.
그럼 VV, VS, VS, VV가 이렇게 있는데 VV는 뭐예요?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요. 흙이라고 하는 한삽을 딱 펐을 때 흙 외에는 뭐가 될까? 지금 이게 삼상도야. 삼상도. 이걸 우리가 삼상도라고 그래. 삼상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과목이야? 지금 토질이야. 토질이니까 뭘 연구할 거야? 물을 연구할 거야? 아, 그건 술이지. 토질은 흙을 연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만 따져볼 거란 말이야. 물이 중요해? 공기가 중요해? 우리는 상관없어. 아,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면 흙이 아닌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흙 속에 흙이 아닌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될까? 흙이 아닌 어느 공간. 그렇죠? 흙이 아닌 공간. 그 흙이 아닌 공간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공극, 간극 표현한 거야. 흙이 아닌 곳, 체적. 이렇게 표현한 거지. 흙이 아닌 체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또는 간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공극은 영어로 뭐야? 보이드야, 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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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극을. 그래서 보이드의 체적. 별거 아니야. 보이드의 체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 VV! VV. 여러분 항상 VV라고 얘기했잖아. VV. 그럼 VV, 공극의 체적. 얘를 뭐라고 그래? 바로 공극. 그래서 얘는 E라고 표현 많이 해. 공극 B라고 해서 E. 소문자 E라고 많이 표현했던 거고, 아까 흙을 뭐로 봤을 때, 이 100%로 봤을 때, 얘를 그래서 뭐로 봐? 1로 봐. 1.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요. 토질에서 V분의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V라고 되어 있는 그 볼륨에 대해서는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야? 2라고 2가 합해진 거야. 그래서 V는 항상 뭐가 돼? 1 플러스 2. 왜? 어떤 공식들 보면 항상 1 플러스 2분의 뭐, 1 플러스 2분의 뭐, 1 플러스 2분의 뭐, 1 플러스 2분의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1 플러스 2가 뭘 말하는 거야? 바로 볼륨 말하는 거야. 볼륨. 볼륨. 체적이 이만큼이다. 무게는 얼마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뭘 할 때? 단위 중량이라는 걸 계산할 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생각을 다, 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아, 고속버스 여러분들 타면 여러분들이 뭐 결정권이 있어? 고속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지. 휴게소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마려우면 내가 마려우면 들어가는 거고. 아, 내가 안 마려우면 가는 거고. 아, 뭐 한 시간 정도 간 다음에 쓰긴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볼륨이 쓰이는 곳에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삼상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흙이 아닌 녀석은, 예, 물과 공기는 뭐가 된다고? 공극이 된다고. 공극. 그 공극을 비. 흙과 공극이 갖는 비.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게 이야, 이. 이. 그게 다음 장 보면, 여러분들 책에 다음 장 보면, 공극 비. 해가지고, 보이드 레이티오. 뭐라고 돼 있어? 보이드라고 돼 있네. 보이드. 어디 있어? 내가 어디다 썼잖아. 보이드. 보이드. 공극의 레이티오, B. 그럼 공극의 B는 뭐야? 흙과 비교했을 때 공극의 B다. 이거잖아. 그러면 봐. 얘를 뭐라고? 공극. B래. B.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 여러분 맨날 헷갈려. 공극 B2는, 공극 B2는 1보다 절대 클 수 없다. 맞아, 틀려. 공극 B와 비교되는 게 뭐야? N이야. 이건 뭐라 그래? 공극 유리야. 공극률. 공극률 N은 1보다 무조건 클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헷갈리지?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야? 이 새끼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뭘 벌써 물어봐. 공극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토질이라는 것을 하면서 몇백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몇백 번을 얘기했어. 그 몇백 번을 얘기하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수준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준은
초딩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토질에서. 토질로 비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 B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맞을까? 왜 맞을까? 공급률은 왜 1보다 절대 클 수 없을까?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 봐.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삽에 흙을 펐습니다. 삽에 흙을 펐어요. 삽에 흙을 펐는데 이 삽에 흙이 얼마만큼 있고 이 흙 속에 공급, 물도 있고 공기도 있다는 소리야. 그것의 비를 비교한 것이 공급비야. 알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공급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서 공급이 찾는 범위야. 그럼 만약에 전체에서 공급만 있다 라고 한다는 뜻은 삽에다가 못 펐다는 소리야. 물 펐다는 소리야. 삽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퍼봐요. 그럼 퍼지잖아. 그럼 물을 펐어. 삽에 물이 꽉 차 있어. 이때 공급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요. 물로 공급으로 1이 되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삽을 보고서 이게 뭘 푼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뭐라고 할 거예요. 너 물 펐잖아. 물 펐죠. 흙 펐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흙을 펐을 때야. 흙을. 조건에 흙을 펐을 때 삽에 흙이 요만큼 펐든 이만큼 펐든 많이 펐든 막 넘치게 펐든 그걸 우리가 100%로 보겠다는 뜻이거든. 이 100%로 보겠다는 존재는 삽의 크기야. 삽이 됐다 커. 그럼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고. 삽이 작아. 그럼 삽 조금 푸겠죠. 근데 많이 펐냐 적게 펐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삽에 올라가져 있는 흙을 비교했을 때 뭐와 공기와 물로 비교했을 때 N이 1이 된다는 소리는 이 N이 1이 된다는 소리는 뭐가 꽉 차 있다는 소리야? 물과 공기가 꽉 차 있다는 소리야. 물과 공기가 꽉 차 있을 때 삽에다가 우리가 흙을 펐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어? 흙이 하나도 없는데? 물과 공기로만 가득 차 있는데? 물 펐잖아요. 그 물 펐다고 해야지. 흙 펐다.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애는 근데 우리 대다수 토목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 공급률은 절대 1이 될 수 없구나. 항상 1보다 작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무릎 칠 거야. 아 이게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근데 붕소구조 얘기할 때 흙보다 그림 떠올리라 그랬어. 그것만 떠올려. 흙에 있는 공간보다 공극이 훨씬 컸지. 그 말은 뭐야? 흙입자 안에 있는 것보다 공극이 더 크다는 소리야. 잘 안, 느낌이 안 와? 좋아. 그럼 갯벌 갔어. 서해안 갔어. 서해안 가서 여러분들 발 빠져봤지? 발이 쑥 들어가잖아. 다시 빼면 나오잖아. 그만큼이 뭐란 소리야? 빈 공간이란 소리잖아. 그래야 빠지지. 아, 느낌이 안 와? 갖다 좀 가봐라. 좋아. 그러면 논으로 가. 논으로 가서 벼가 심어져 있어. 벼가 심어져 있다는 소리는 물이 찼다는 소리잖아. 물이 차있는 논을 밟으면 발이 빠져? 안 빠져? 발이 빠져. 그러면 그 똑같은 논이 겨울이 됐어. 물이 다 뺐어. 물 다 빼고 흙만 있어. 그때 발을 밟으면 발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거기서 축구도 해. 왜 똑같은 점토인데 어떤 때는 발이 빠지고 어떤 때는 발이 안 빠지냔 말이야. 점토의 입자가 변화가 있어? 여러분들 쌀 다 자랐다고 점토 더 집어넣어? 아니잖아요. 뭐가 빠진 거야? 물이 빠진 거야. 물이. 물이 빠지니까 뭐가 빠진 거야? 공극이 빠진 거야. 공극이 빠지니까 점토가 어떻게 된 거야? 딱딱해진 거야. 딱딱해진 거야. 그러니까 밟아도 안 가라앉는 거야. 근데 물보다 아니 점토보다 물이 더 많아. 그러면 공극이 어떻게 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점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착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점착력이 얼마나 세냐면 지 입자 크기보다 3배 큰 물을 당겨요. 지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학적으로 얘는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점토는 불안정한 거야. 지 입자가 주먹만 해. 내 점토 입자야 이 주먹이. 근데 물을 이만큼 가죠. 지가 하나가. 점착력이 있어서 땡겨 물을. 그래서 지가 이만큼 가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둥둥 떠다니잖아. 그럼 얘는 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딱 한 군데.
방수할 때. 왜 방수할 때 써먹느냐, 좋냐? 점토는 물을 먹어요. 물을 먹는데 먹다 먹다 뭐 하면? 다 먹었어. 배불러. 그럼 더 이상 안 먹어. 그거만큼 좋은 방수제가 있어요. 쥐가 물을 먹을 때까지 줘. 그럼 먹을 때까지 준 다음에 다 먹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먹어.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는다는 뭐야? 100% 방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점토는 어디가 들어있어? 코. 코에 들어있잖아. 어스댐, 락필댐, 흙댐, 자갈댐, 돌댐, 이런 곳에 코 가운데에 점토를 두잖아요. 마른 점토 두겠어? 그렇지. 젖은 점토를 넣는 거야. 그럼 안 먹어. 물이 못 통과해. 댐을 왜 만들어? 물 못 통과, 못 통과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예. 네. 근데 안 통, 못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코어를 두잖아요. 그게 점토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급비와 공급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공급비와 공급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한들, 공급비는 흑입자만의 체적에 대한 공급의 최적비를 말합니다. 아무리 100번 얘기한들 교수님하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설명했어. 공급비 2는, 공급비는 뭐냐? 우리가 흑입자만의 최적, 공급의 최적. 2는 지금 무슨 말이야? VS, 흑이 갖는 최적의 비와 VV에 대한 공급이 갖는 보이드. 비를 표현한 거다. 이 말을 여러분들 몇 수십 번, 아니 몇 수십 번은 아니고 한번 대여섯 번은 들었다 이거야. 공급비를 얘기하면. 근데 이게 정작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아, 한삽 점토를 펐는데 이 점토를 딱 푸니까 얘를 노건조 속에 넣어보니까 처음에는 한삽에 꽉이 있던 것이 흙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노건조 시키니까. 그럼 원래 100% 있다가 얘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200%는 뭐였다는 소리야? 물이었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급비 2는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1보다 얘는 클 수 있죠. 1보다 클 수 있지. 공급률 N은 어디서 비교해 놓은 거야? 전체가 흙에 대한 체적이다. 삽이다 이거야. 삽. 여기다 써. 전체가 삽이야. 삽. 한 삽이 갖는 부피. 그 중에 뭐에 대한 비를 표현한 거야? V? 얘도 V야. 즉 VV.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어떻게 돼? 삽 안에 흙을 폈는데 그 흙이 푼 한 삽 속에 갖고 있는 공급. 이렇게 떠올리니까 이제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1보다 1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삽에 뭐만 폈다는 소리야? 물만 폈다는 소리야. 그걸 누가 흙이라고 하냐고. 삽에서 물 폈어. 그럼 물 폈다고 그러지 흙 폈다고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 1보다 절대 클 수 없다. 항상 어떻다? 1보다 작다. 이 말을 왜 강조하느냐? 너무 잘 나오니까. 쉬운 문제에서. 왜? 여러분들 너무 쉬운 문제니까. 공급비 2는 1보다 클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공급률 N은 1보다 클 수 있다. 그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지. 절대 암기해서는 일주일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떠든 거야. 삽이라는 걸 그려놓고. 전체 흙에서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했는데 한 삽 펐는데 흙을 펐냐 물을 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싸워보자 이거야. 더 쉽게는 난 설명 못해. 삽에 흙을 펐는데 흙이 없더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말이 잘못됐잖아. 흙을 한 삽 펐다고 했다며 했는데 흙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쵸? 국어로도 말이 이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따질 때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 상관식. 둘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둘이 왔다 갔다 해에 대한 공식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2는 100 마이너스 n분의 n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100이라고 하지 마. 1이라고 그래. 왜? N이 항상 뭐로 되니까? 퍼센트로 나오거든. 율로 나오거든. 65% 이렇게 나와. 65%. 그 여러분들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쓸 거야? 여기다 65%라고 쓸 거야? 아니잖아. 0.65라고 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거든. N이. 퍼센트라는 건 그렇잖아. 65%, 뭐 70%, 40% 이렇게 나와. 퍼센트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산기에 넣을 때 어차피 소수로 바꿔서 넣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n분의 n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n은 1 플러스 2분의 n이에요. 그런데 왜 얘가 되게 중요하냐. 대부분 모든 토질에 대한 공식은 공급비 2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n보다 2로 공급비로 써야 되는 공식이 대다수 95%를 차지해. 얘는 거의 공식을 안 써. 근데 토목기사 시험 문제, 산업기사든 토목기사 시험에서 100%를 뭘 줘? 100%를. 공급비를 줘, 안 줘? 안 줘. 얘를 안 줘. 왜 안 줘? 시험 문제가 밋밋한 거 싫잖아. 한 번 더 꼬고 싶잖아.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공급률로 줘. 대다수 문제가. 그럼 공급률로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너 공급비로 바꾸는 공식 알고 있어?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도 나와. 전단에서도 나와. 다짐에서도 나와. 안면에서도 나와. 사면에서도 나와. 어떡할래? 토합에서도 나와. 이 공식이 그러니까 중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공급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왜? 너무 쉽잖아. 공급률만 주면 공급비를 구하니까. 이런 건 잘 안 나와. 하지만 얘는 다른 계산에 포함될 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달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강조하는데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급비와 공급률의 상호관계식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암기해달라. 그 다음에 포화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포화도에 대한 얘기할 거야. 그럼 포화도는 뭐냐? 우리가 포화도는 항상 S로 표현합니다. S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극 속에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공극 속에 물이 얼마만큼 있니? 이거야. 공극에 물이 얼마만큼 있니? 그러니까 공극에 대한 포화도 S는 녹아전 시켰다. 그러면 녹아전 시키면 무조건 뭐가 돼? S는 그때 0이 되지. 녹아전 시켰다는 건 물을 다 뺐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포화됐다. 지하수가 찼다는 소리잖아. 그럼 지하수가 찼다는 소리는 공극에 뭐로 다 차있다는 거야? 물로 차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때 S는 어떻게 돼? S는 1이 되잖아. 포화도는 0에서 1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잘 봐. 아까 제가 지금 말을 했어. 녹온조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녹온조 실험 후란 말이 나왔을 때 S는 어떻게 돼? 0이라는 걸 준 거고 조건에. 완전 포화토에서란 말이 나오면 뭐가 녹아있는 거야? S가 그땐 1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거기에 녹아있는 거야. 왜 제가 이걸 따지냐? GS는 제가 나중에 표현하지만 상반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형태에서 이제 S값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때 완전 포화토란 말이 시험 문제에서 있다면 아 그때는 S는 1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 녹아있다. 딱 찾아내면 되는 거야. 문제의 조건에서. 그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화도에 대한 것은 공극의 최적 VV에서 물의 최적 VW다. 그걸 우리가 포화토라고 하고 포화도는 퍼센트다. 얘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100분율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조건에서도 보시면 아니 조건에 책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 포화도의 범위 0에서 100% 사이다. 근데 우리 100%라고 하지 말자 그랬잖아. 뭐라고? 0에서 1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비. 함수비라는 건 뭐야? 흡입자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미. 이렇게 중량이 나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뭘 떠올려 보자.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을 해보자. 무게를 얘기해 보자 이거야. 무게를. 무게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고 하는 거지. 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야. 무게가. 그럼 봐. W라고 하는 녀석은 갖는 게 세 가지는 있어. W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따져. 한 가지는 왜? 공기니까. 공기의 무게는 없다고 생각하자 했잖아.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 얘 형태에서 WS에 대한 형태 즉 흑입자가 갖는 흙의 무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느냐. 비중 GS라고 하는 녀석의 감마 W 물이 갖는 단위 중량이야. 토질에서 물의 단위 중량은 감마 W라고 표현해요. 감마 W 수리에서는 W라고 표현했잖아. 감마 W라고 하면 아 물의 단위 중량을 표현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W는 SE
감마 W야. SE 감마 W. SE 감마 W. 이거 형태로 표현하는데 단, 다 뭐라고 돼 있어? 100분의 몇. 100분의 몇.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몇. 100분의 몇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모든 거. N도 그렇고 다 1로 표현하기.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야. 60%다라고 되어 많고 계산기 풀 때 어떻게? 0.6으로 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다 지워버린 거야. 1로 보는 거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W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흑입자가 갖는 무게, 물이 갖는 무게. 이 말이야. 물이 갖는 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태에서 함수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흑입자만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 즉 뭐라고 돼 있어? WS와 WW를 비교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함수비다. 함수비다. 얘 두 가지 비교해 놓은 거. 그게 뭐야? 함수비다. 그럼 공식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스몰 W라고 돼 있지? 함수비? 함수비 해서 스몰 W야. 그럼 스몰 W는 뭐라고 뭐에 대해서? WS에 WW. 이 소리잖아. 흑입자가 갖는 무게. 물이 갖는 무게의 비. 그게 정의야. 그게 정의. 공식화 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아, 함수비라고 하는 것은 흑입자가 갖는 무게와 물이 갖는 무게를 비교해 놓은 거구나. 이 말이야.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그럼 함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W-라고 하는데, 전체 중량에서. 함수비. 함수율이라고 하는 거. 함수율은 W-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무게. 즉, W에서 뭐만이 갖는 무게? W만이 갖는 무게에 대한 P. 이거다 이거야. 률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퍼센트 돼 있겠지. 100. 근데 난 안 한다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나? 뭐 0.7 나오겠지? 그럼 0.7이면 1, 2, 3, 4에 70%. 그럼 70% 찾아낼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퍼센트에 대한 형태로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함수비, 함수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함수비와 함수율의 관계 스몰 W-는 1 플러스 W분의 라지 W 형태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이거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그 형태만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비중 알아볼게요. 비중은 한 칸씩 띄어. 비중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비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비교 중량 이렇게 떠올리면 아, 좀 쉬워질 거야. 중량을 비교한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럼 중량을 비교하려면 기준으로 써야 되는 게 있네. 그 기준으로 쓰는 게 뭘까? 물이야, 물. 물. 비중. 비중은 비교 중량이라고 얘기했어. 비중은. 그러면 비중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이거더라 이거야. 비중. 비교 중량. 비교했다는 소리야. 그럼 뭐해? 물의 무게 분의 물체의 무게. 물의 단위 중량 분의 예를 들어 물체의 단위 중량. 이렇게. 항상 분모가 물이야, 물. 물이 어땠는데 물체가 이렇다. 그것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중은 단위가 있어, 없어? 없지. 무단위라고 딱 돼 있잖아. 왜? 아니, 물의 단위 중량이나 물체의 단위 중량, 단위 중량, 단위 중량 공식 똑같잖아. 단위 중량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단위 중량이 뭐야? 1m, 1m, 1m 안에. 아유, 그림이 이상하네. 정육각면체야 되는데. 1m. 1m? 높이 1m. 이 안에 뭐, 물을 다 채웠대. 그럼 무게가 어떻다는 소리야? 1톤 퍼 미터 3승이라는 소리잖아. 이게 물의 단위 중량이란 소리야. 그러면 1m, 1m, 1m에다가 뭐를? 흙을 채웠다는 소리야. 흙을. 여기다 흙을 채웠대. 여기다 흙을 채웠대.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흙의 단위 중량이야, 그게. 무게 재보니까 어떻다? 1.8톤이다. 그러면 그때 흙의 단위 중량은 1.8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돼? 1.8. 왜? 물의 단위 중량은 1. 물체 단위 중량, 흙의 단위 중량 1.8. 그럼 비중은 1.8. 단위는 없잖아.
왜? 톰포미토삼승, 톰포미토삼승이니까 약분돼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비중은 무단이다. 단위가 없다. 교재로 가서 개요 흑입자 실질 부분과의 중량과 같은 최적의 15도씨 중류수 중량의 비. 이렇게 말하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중류수 15도씨 중류수 이런 거 따지지 마. 그냥 물. 왜 그러냐면 물도 1톤 퍼 미터 삼승이 안 나와요. 중류수라는 게 뭐야? 순수한 물. 중류한 물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순수한 물을 1세제곱미터 안에 넣었을 때 무게가 1톤이라는 소리거든. 오염된 물 넣으면 더 무겁겠지. 근데 물의 단위 중량은 항상 1톤으로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중이랑 하는 것은 물체의 모와 뭐 단위 중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내용들이 다 있든 물의 부피든 무게든 단위 중량이든 비교한 비.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뭐 비중시험에 대한 거 어떻고 저렇고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나오기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 형태에 대해선 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단위 중량 할 때 다시 한번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항상 토지를 하게 되면 흙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았고 공급비, 공급률, 포화도, 함수비, 함수율, 비중 이렇게 우리가 다 항상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야?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지, 흙의 단위 중량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단위 중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